놈이여! 뭐 하는 짓이냐!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피고에 쓰지 않는 혓바닥을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령님을 집행 중인 망자들이에요. 남을 돕지 않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덜하기 위해 얼음 블록에 가둬놓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중에서도 불의의 지옥 여긴 천지경이라는 곳인데 여길 지나면 거울로 이루어진 배신 지옥이 나와요. 그곳에서는 타인의 믿음을 저버렸던 망자들을 거울에 가둬놓고 파괴해버리죠. 배신지옥을 관장하시는 송제대왕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습처럼 비록 배신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배신만큼은 유일하게 용서해주세요. 아름다운 배신은 아니니?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김자옥 씨는 이것도 재판 없이 그냥 통과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같이 살았을 낀데. 아니요. 이 사건 이후 집을 뛰쳐나온 피고 김자옥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님, 존경하는 진강대왕님, 별로 시작해도 될까요? 아, 됐다. 별로는 무슨, 용서도 못 받고 피해자도 확실한데, 차라. 바짝 구경해라. 처벌 요청해. 합산 처벌이요? 뭐? 형이다. 야, 창아! 김장아! 너 거기서 뭐해? 합산 처벌 요청해. 아이, 대장.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예? 넌 가만히 있어라. 이덕춘! 피고 김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시작합니다. 됐어요! 야동수라! 대왕님! 피고 김자옥의 폭력에 대한 제 판결은 다음 천륜지옥과 합산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합산 처벌? 합산 처벌! 너는 왜 생각함? 예! 차사가 요청한 합산 처벌 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나 요청하는 것인지 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명관된 천륜지옥에서 피고가 무죄를 받지 못하면 피고는 두 개의 죄를 합산하여 가중처벌된과 동시에 변호를 맡은 차사들은 저승에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좋아요!